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탕주룽 의사가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8개월 사이 체중을 92kg에서 62kg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사는 어떤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7살 때부터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는 탕주룽 씨는 성인이 되어 신장 174cm에 체중은 92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는 한동안 체중 감량을 시도하며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따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탕주룽 의사는 반년 내 체중을 75kg으로 감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의학에서 전문적인 학과가 없기에 탕주룽 씨는 대량의 의학 서적을 뒤졌다고 합니다. 最后呢，我就摸索了一套自己的减肥方法，在饮食上呢，我就减少糖分的摄入，对于米饭呢这些主食呢就减少，然后用蛋白粉作为一定的替代，炒菜的时候呢就不要用猪油这样的动物脂肪的油脂，改用橄榄油啊、鱼油这些不饱和脂肪酸，然后为了不影响家里其他人的正常餐饮，我每餐呢都是自己做菜，做的最多的就是水煮鸡胸啊、瘦肉啊和青菜。다이어트를 하려면 유산소 운동에 빠질 수 없습니다. 탕주룽 씨는 매일 저녁 식사 1시간 뒤 30분에서 40분간 러닝머신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는 심장박동을 체크했습니다. 심장박동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지방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따랐기에 탕주룽 씨의 체중은 매일 줄었습니다. 지난달 19일까지 체중은 62kg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8개월 사이 30kg을 감량한 것입니다.